원칙적으로 역류성 식도지라는 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양성자 펌프 억제제라는 약이 개발되어서 이제 산을 강하게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성자 펌프 억제제가 주치료가 되는 거고요. 역류성 식도염을 포함한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들이 복용하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는 위로 들어가 위벽 세포에서 위산이 분비되는 입구를 막아 산 분비를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양성자 펌프 억제제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은 지 11년째인 김현민 씨. 먹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지방에서 그 처방해주는 약 그게 좀 들었어요. 아, 이거 약이 참 신통하네 이런 식으로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내성이 생기는가 차츰 안 듣더라고요. 그래 이제 김현민 씨는 역류성 식도염이 오래 지속되면서 식도 점막의 성질이 변하는 바렛 식도 진단까지 받았다. 바렛 식도는 하부 식도 점막이 원래 편평상피 세포로 되어 있는데 장기적인 위식도 역류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면 그 하부 식도 점막이 원주 상피 세포로 전환되는 것을 바렛 식도라고 하고 이것은 조직학적으로 조직 검사에서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어야지 바렛 식도라고 합니다. 임상적인 의인은 바렛 식도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0.5% 정도가 식도암으로 이행된다. 그래서 중요하죠. 더구나 김현민 씨는 식도 열공 탈장이 동반돼 역류가 더 잘 생길 수 있는 조건이었다. 가슴과 배를 나누는 횡격막엔 식도가 지나는 구멍이 있다. 이것이 식도 열공인데 구멍이 커지면 식도 하부를 조이는 압력이 줄어 역류가 일어나고 위의 상부가 밀려 올라오는 것이 식도 열공 탈장이다. 박수연 씨 역시 김현민 씨처럼 약으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 너무나도 저를 괴롭히는 그런 증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정말 가족한테조차 네.